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둔의 행복정원입니다. 오늘 텃밭에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아 정말 물도 안 줘도 되고 너무 좋아요.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잠시 그치는 사이에 또 이렇게 풀을 뽑았답니다. 풀과의 전쟁이 매일매일 잡초 뽑느라고 출근하면은 최소 1시간 이상은 잡초 뽑고 일 시작합니다. 아 이제 고추가 제가 그 안 좋았던 고추는 다 뽑고 새로 심었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약을 잘못 쳐가지고 거름을 잘못해가지고 망했던 고추가 이렇게 정말 튼실하게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아이들도 이제 땅에 뿌리를 내렸나 봐요. 매일 물 주고 했더니만은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좀 많이 컸죠? 고추가 나무가 이제 좀 튼실해졌어요. 이렇게 저거는 저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몇 포기만 두고 여기 한번 보세요. 많이 컸죠? 많이 자랐죠? 이제 땅에 뿌리를 내리면은 잘 클 것 같아요. 이제 고추가 엄청 자랐어요. 고구마는 진짜 그냥 내버려둬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이 풀을 매일 뽑아주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파밭이 되었어요. 풀밭이 아니고 이렇게 매일 조금씩 풀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파밭이 되었답니다. 전에는 풀밭이었어요. 소나무도 잎 다 따고 이래놨더니만은 이제 조금씩 이제 새순이 돋아나고 그렇죠. 근데 호박은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호박 얼마나 무성한지. 원래 따라 호박이 이렇게 무성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음식 찌꺼기를 좀 버리고 묵고 했거든요. 여기는 좁아가지고 뭐 심기도 그렇게 해서 호박을 늙은 호박을 씨앗을 몇 개 심었더니 호박 풍년입니다. 지금 잎만 풍년이에요. 텃밭에 나오면은 제가 일을 하기 싫어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이제 방울토마토도 많이 컸죠. 이거 보세요. 쑥쑥 자랐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옆에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은 진딧물이 덜 생긴다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옥수수 잎을 밑에는 모두 땄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그렇게 해보았답니다. 모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고추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이 컸죠? 엄마나 쟤는 다시 묶어야 되겠네. 너무 컸어. 휘어졌다. 이거 한번 보세요. 원래 정말 잘하겠다고 잡초 매트까지 깔고 이랬는데 고추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모두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고구마도 한번 보세요. 저기 밑에 물 호수 깔린 데는 훨씬 더 커요. 저 끝부분에 고추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저기보다 물이 조금이라도 간 자리는 훨씬 더 잘 크고 있답니다. 어머나 오이가 토마토가 쓰러졌어요. 다시 묶어줘야 되겠어요. 텃밭 하는 거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잎 잘라줘야 되고 묶어줘야 되고 맨날 비 한번 오면은 또 쑥쑥 자라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메워줘야 되고 옥수수도 안 보세요. 와 대가 막 싱싱해 이렇게. 어마나 가지도 이제 키가 쑥 컸어요. 가지나무 같아요. 아 고구마도 그렇고 여기 군데군데 사이사이 풀 뽑고 여기는 전혀 물이 안 가는 자리라서 고구마가 순이 좀 약해요. 여기는 전에 깨를 심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 심어가지고 훨씬. 그리고 여기 또 우리 딸내미가 당근 해서 당근 반 매주고 여기는 상추 다 다듬어주고 또 여기는 옥수수 한번 보세요. 옥수수 밭이 되었답니다. 땅콩 같은 것도 심고 했는데 그거는 두더지가 다 캐먹고 하길래 땅콩은 안 심고 여기에 옥수수를 심었더니만 우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옥수수 한 줄 심고 반 줄 심고 고구마 심고. 아, 비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너무 이쁘죠? 텃밭. 혼자 행복합니다.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제 곧 열리겠죠? 아, 감사합니다. 오늘 호두네 행복정원 텃밭 비가 오는 날 한번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